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Welcome's English 시간이에요. Welcome쌤의 영어 한마디. 자, 여러분요. 다정하게 지냈던 친구와 그 친구가 어디 멀리 이사가면 걱정하죠? 아, 마음 멀어질까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영어도 똑같은 말을 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눈에서 멀리 떨어지면 mind, 마음.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이웃집, 옆집 이렇게 함께 보내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고도 그러죠? 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대. Out of sight, out of mind. 자, 발음 따라 볼까요?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렇게 멀리 있어도 마음을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자, 오늘 배운 거 기억하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Bye bye.